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전지 산업이 네.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 그 일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기업 네. 차원에서 네. 또 정부 차원에서 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 경제 뒷받침을 돼야 예를 들어서 뭐 50만 대, 뭐 20만 대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금년도가 이제 제일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한 5만 대 정도 수준 내니까 전기차 수요를 국내 수요를 조금 더 늘려 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조금 정책이 어느 정도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생산 비율하고 친환경차 생산 비율을 어느 정도 정부가 정해서 그런 법안들이 실제로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내 전기차 수요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뭐 내연기관차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아마 준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S자동차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소재 산업이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네. 내가 전기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배터리가 소진되면은 중간에 서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충전소가 우리가 상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적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간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한 500km의 그런 소재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재 산업에 또 이제 이 배터리의 큰 시장이 ESS 시장인데 작년에 한 35건 정도의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려면 소재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액이 큰 업체들만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천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장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비 산업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입니다. 그 장비 산업을 좀 뭐 좀 육성을 들어가는 장비는 주로 뭐고 그 장비는 어디서 지금 조달을 받고 있는 거죠? 장비는 이제 지금 국산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만은 고급 장비라고 할까요? 그런 장비들은 일본하고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비 산업도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은 그 장비 업체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디스플레이를 하던 업체, 반도체를 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또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비용을 좀 지불할 의사가 생겨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 이런 걸 해주시면 그런 삼박자가 갖춰진다면은 배터리 산업에 큰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